서방, 자나? 아니요. 염치 없지만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네, 그럼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정선이 옆에 있어줄 수 있겠나? 왜? 너무 어려운 부탁인가? 아니요. 그래야죠. 못난 엄마 때문에 상처가 많은 애야. 그래도 신이 없지는 않나 봐.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정선이 옆에 있으니 다행이야. 저녁 초대요? 네, 다니엘 회장님이 저녁 초대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사장단 정찬 자리도 거절하시고. 그래도 사장단 정찬 자리로 유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이미 정찬 자리를 거절하고 만든 자리라 저희 쪽에선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렵게 초대해 주신 건데 거절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다니엘 회장님의 한국 일정은 3박 4일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정찬 모임을 유리 씨랑 나 차장님께 할애하겠다는 건 호의가 깊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호의를 망가뜨리기보단 맞춰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저희 쪽 계약으로 끌어오기도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할게요. 저도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